그동안 지구는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왔지만 우리는 알아채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모른 채 해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요? 20도가 넘는 남극, 진흙으로 뒤덮인 새끼 펭귄, 기온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따뜻했던 1월의 한국. 이상기후가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즘 지구의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총 2도,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1도의 상승을 막기 위해선 전 세계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선 당장 2030년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까지 줄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요즘 환경오염과 고갈의 우려가 없는 대체 에너지, 수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우주의 75%를 차지하고요. 물에서 추출해낼 수 있으니까 고갈의 우려가 없어요. 기체와 액체와 고체와 모두 가능해서 저장과 운송하는 데도 편리합니다. 수소는 무엇보다 단위 무게당 에너지가 높아서 미래 기술에 쓰일 에너지로 적합하죠. 우리나라에선 얼마 전 현대와 우버가 도심형 비행체를 선보였어요. 저 우주선 뭘로 날아가요? 수소가고 수소 연료를 해서 쓰는 거거든요. 플라잉 카든지 자동차가 이렇게 굴러가다가 공중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그냥 바퀴로 굴러가는 것보다 몇백 배 더 힘이 필요해요. 수소가 훨씬 더 두세 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수소차 시장 이미 세계 1위에 올라 있어요. 내연기관차는 화석 연료를,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서 사용합니다. 수소차는 수소를 차에 주입하면 연료 전지를 통해서 산소와 만나 전기를 생산해내는 시스템이에요. 그 전기로 인해 차가 움직이는 거죠. 일종의 발전기를 하나씩 장착한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장 용기는 이제 탄소 복합섬유로 만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 있고 낙하시험, 충돌시험, 불에 태워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총으로 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넥소 같은 경우에 유럽의 신차 안전성 테스트에서 최고급 평가를 받았어요. 수소차가 배출하는 건 오직 물뿐이고요. 공기청정 기능도 우수합니다. 넥소의 경우에는 3중의 공기 필터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걸러져요. 넥소 한 대가 1시간 동안 운행하면 성인 42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의 청정 공기가 생산됩니다. 이렇게 안전, 친환경, 성능까지 다 잡은 수소차, 아직은 많이 보급되지 못했어요. 작년 1월에 내놓은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서 수소 전기차도 충전소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는데요. 수소차 보조금 확대나 수소 충전소 운영 보조금 등 더욱더 확실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에서 수소차를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결국은 기후 문제예요. 자동차나 조선 이런 거는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엄청난 국제 규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어요. 발전용, 수송용 60% 정도 차지해요. 화석 에너지에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수소로 다 돌린다고 한다면은 이제 CO2는 대폭 줄어들 수 있겠죠. 지구의 카운트다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코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